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라이브인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라이브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왜 웃으신 거예요? 아, 김영준 씨가 막 웃음이 터지셨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네. 살짝 이게 약간 그 음차이 살짝 났는데. 어, 진짜요? 여기 그, 이렇게. 팬분들의 문자 사연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어떤 분이 빅사리 이런 다음에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여기 있네. 박지원 네, 씨가. 빅사리, 네. 빅사리. 아, 네. 알 수 있죠. 어떻게 들었지? 난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 낮은 음에선 잘 안 나요. 낮은 음에서 네. 빅사리가 난다는 건 네. 그 라디오 컨디션이 많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라디오 전에 네. 네. 저희가 살짝 자다가 네. 올라왔는데 네. 예, 지금 이거는 우리 라디오 듣는 분들이랑 네. 우리 모두는 네. 넘어갑시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아까 스무스한 빅사리였잖아요. 아주 스무스한 인간적이었어요. 네. 언제 SG워너비의 네. 빅사리를 듣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이 정도 빅사리 정도는 네.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이 모르고 전화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찔려가지고 네. 그 문자를 보고. 아,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제가 혼자 속으로 저는 그냥 느낌적으로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역시 요즘 분들은 네. 귀가 고급지셔가지고 다 골라내시네요. 죄송합니다. 어, 안 그래도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좀 약간 피곤해 보이신다고 네, 오늘... 걱정하는 문자가 좀. 아니, 본중 제일 좋은데요? 아, 아주 쉽지 않아요. 요즘 아, 재밌네. 쉽지 진짜.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저희, 아, 저는 이제 힘들었어요. 왜요, 왜요? 왜요? 형 그 약간 소소한 네. 빅사리를 느끼고 네. 나서 바로 제 파트였잖아요. 아, 감정 잡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 속으로 너는 네. 약간 여기서 멈춰가지고. 네. 아, 요런 거 에피소드 하나 생기면 이제 며칠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이렇게 한번 웃어가지고 예전에 네. 라디오 생방하다가 웃음을 못 참았고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정말로. 거의 그냥 진짜 웃음 참다가 노래 한 곡이 흘러가가지고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적 있었거든요. 생방에서. 네, 생방에서. 아, 혼났었어요. 네. 아, 그때 혼났어요? 네, 혼났죠. 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뭐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약간 네. 느낌적인 느낌 있는 그런 빅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뭐 안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무대에서 네. 약간 실수가 있으면 나도 나 같아도 미칠 것 같아요. 네. 한번 웃음 타주면 저는 미치거든요. 아, 저희도 못 참아요. 네, 못 참아요. 그거를 아, 못 참아서 어떡해. 그 웃음 참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코 괜찮으세요? 아, 네. 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비중격 망국증 있는 소리. 저는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코를 먹진 않거든요. 어, 정말 네. 웃길 때만 웃는데 아, 네. 어, 하지만 저는 정말 그 교회에서 찬송가 보듯이 이렇게 진짜 이 앨범을 보면서 노래를 네. 따라 부르는데 중간에 제가 헤드폰을 이렇게 떼고 네. 그냥 들었는데 와 제가 딱 두 분 놀랐었거든요. 네. 어, SG 워너비하고 거미 씨와 영지 씨 오셨을 때. 네. 와, 이거를 헤드폰을 듣지 않으면 반주 없잖아요. 그냥 네. 목소리만 들려요. 네. 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5725번님이요. 직장 그만두고 카페 창업했어요. SG 워너비 팬이라서 카페 이름에 S랑 G를 대문자로 넣었어요. 카페에서도, 카페에서 노래도 SG 워너비 1집부터 쭉 튼답니다. 아. 단골님들께는 SG 워너비 관련 퀴즈도 내고, 와. 우와, 맞추시면 서비스도 나가요. 아,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우와. 저희가 며칠 전에 팬 사인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오랜 팬 분이세요. 오래되신 분인데 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네, 카페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여를 해주면 이분은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아, 네.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우와, 우리 오빠들이 지금 나를 기억했어요. 네. 저보다 누나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오빠는 아니고 제가 동생입니다. 능력자. 아, 이 누님이 되게 능력자시네요. 네. 아, 정말. 아. 0384번님은요.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감격이에요. 유유 소녀 팬은 웁니다. 보내주셨고요. 아, 7728번님은 보라로 SG 워너비 보면서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다 너무 숨차서 올려다 보니 10층까지 올라왔네요. 저희 집은 오. 5층인데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네. 건강해지신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본중 제일 좋은 컨디션이라고요? 입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오늘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진짜 네. 걱정이 아. 계속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걱정은 되는데요. 맡겨주세요. 그럼 보시면 시간 안에 할 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몇 년을 방송했고 방송 허투루 한 거 아니니까 네. 알아서 뭐 네. 이겨내시겠죠 뭐. 네, 한번 믿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자, 2부 끝.